진짜 이거 어떻게 살아있지? 난 진짜 누가 훔쳐간 줄 알았어, 올려놔. 와, 진짜 엄청, 엄청 목마르겠다. 와. 숨을 쉬어요. 근데 다리도 잘 움직이고, 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진짜 오래된 친구인데. 와, 진짜. 와. 이거 껍질 좀 벗겨줘야겠다. 아이고, 얘 되게 답답하고 힘들었겠다. 야, 이거 껍질 좀 우선 다 떼주자. 그러니까 아니 꽉 껴있었어 거기에. 와, 진짜 어떻게 살아있지? 이게 벗겨지지도 않는다 진짜. 이게 되게 질기다. 이게 탈피 여러 차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와, 근데 자, 살아있는 게 용하다 진짜. 얘는 진짜 특식 먹여서 엄청 잘 해줘야겠다. 엄청 답답했겠다. 어떻게 거기 껴있냐. 와, 시원하겠다 진짜. 여기까지만 하고 좀 온육 좀 시켜주고 뒷다리는 따로 해야겠다. 야, 이거 뭐야? 장난 아닌데? 와, 이거 빨리 해줘야겠다. 꼬리도 개사가 진행된 것 같아. 오, 소리 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끓이는 끝은 아팠나 보다.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우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장갑을 벗겨줬습니다, 지금. 야. 자, 우선은 생식기 부분까지만 보자. 다행히 너무 깔끔하다. 얘 좀 쉬게 푹 쉬게 해줘야겠다. 야, 이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들. 정확한 개월수는 모르겠지만 최소 3개월이고 길면 5개월인데 기억도 안 나네요. 자, 우선은 뜨뜻한 물로 와, 해주니까 몸이 너무 차가워서 몸으로 이제 찜질 약간 스팀처럼 해주니까 친구가 이제 눈도 뜨고 잘 돌아다녀요. 모든 다리를 잘 쓰고요. 지금 탈피 껍질 이렇게 했는데 닭발같이 생겼죠? 오, 이거를 몇 개월 동안 쉬고 있었을지. 저는 진짜 이게 샵에서 없어져가지고 어떤 분께서 저희 없을 때 가져가신 줄 알았거든요. 네, 훔쳐간 줄 알았는데 샵에 있었고요. 온갖 냄새도 안 났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찾지도 못했었는데, 와우, 얼떨결에 오늘 여기 이제 겨울 준비한다고 이제 여기 뒤에 이제 유리창에 뾱뾱이 붙이는 작업을 하려고 이 뒤를 이제 뒤지는데 여기 뒤에서 찾았어요. 와, 대단하죠? 지금 유리창 작업을 하기 위해서 겨울철. 자, 어쨌거나 되게 좋은 소식이죠. 와, 사실 분양하기 위해서 데려온 친구인데 분양 목적보다는 제가 한번 데리고 있어 봐야겠네요. 자, 해가지고 어떨결에 오늘 새로운 식구 찾아냈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